네, 결국은 뒷심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어느덧 코스피가 1950선까지 조정을 지금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예.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입니다. 하우 투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는 어떤 시각을 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까요?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목하시는 시장 모멘텀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은 좀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모처럼 화학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어떤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다는 부분이 오늘 화학주에 대한 어떤 기관 매수를 좀 불러내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새벽에 미국 증시가 오늘 올랐죠. 가장 큰 이유가 키프로스 관련된 좀 좋은 얘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FMC가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월 850억 달러 수준의 양적 완화를 지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뉴욕 시장 상승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또 오전에 중국에서 또 3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밖에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도 좀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신호탄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 뭐 대부분의 이제 산업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특히 화학주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 지속 소식과 중국의 또 경기 지표 소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단기 낙폭과 대한 이 화학주들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기관 수급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이제 처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2013년도에 글로벌 경기가 뭐 침체되기보다는 이전보다는 완만하게 좀 회복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학주들 최근에 어떤 단기 낙폭과 대한 이 가격 매력을 감안해 본다면 단기 반등 이후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또올한해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화학주주 내에서 알짜주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학주가 모처럼 강세입니다.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 대목인데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셨어요. 예, 그럼 화학주 내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왜 화학업종들이 굉장히 좀 숫자가 많습니다만은 대표 기업을 좀 뽑아본다면 역시 대형주급에서는 이제 LG화학이나 한화케미칼을 좀 중심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형주급에서는 이제 카프로나 이수화학 같은 기업을 좀 지금 현재 가격권이라면 관심이 필요한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화학부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LG화학의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LG화학 주가가 이제 떨어졌었고요. 2012년 들어서도 이제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긴축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거기다 또 LG화학 그동안에 열심히 돈번걸 가지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배터리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생산 쪽에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차가 지금 잘안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공장이 놀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면서 지금 최근 주가가 이 신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오히려 주가 하락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LG화학은 뭐 통상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좀 받았던 회사입니다. 즉 2차 전지 시장,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그래도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대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좀 성장 모멘텀이 있다 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최근 이제 30만 원 주가가 이제 붕괴되면서 어찌 보면 프리미엄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 2013년 이후로 꾸준하게 그래도 이 실적은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수준은 지금 실적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 해소된 주가 수준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하반 경기를 좀 보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턴어라운드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LG화학 주가 현재 주가 수준은 좀 부담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대형주급에서 이제 한화케미칼 최근에 한화케미칼이 수급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 말부터 지금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오락가락하다가 일단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이제 주력적으로 원래 PVC를 생산했던 업체인데 역시 PVC가 이제 건설 공장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설비 투자가 주니까 이 한화케미칼의 실적도 나빴고요. 역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도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또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죠. 이 태양광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태양광 쪽 자체가 별로 시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프리미엄이 해소된 가격권에서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붙는 시점에서 태양광 산업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업황 턴어라운드로 이어지면서 최근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턴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태양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케미칼도 턴어라운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형주급에서는 일단 카프로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프로락탐이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이 카프라는 업체 역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나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청산 가치가 현재 가격권 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좀 프리미엄을 받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청산 가치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지금 안 좋은 부분을 반영했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게 되면 역시 카프로락탐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현재 가격권 11,000원권에서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화학 차트까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수화학도 역시 화학주기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으로 세제 원료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일단 국내 시장 점유율은 1등이고요. 일단 세계 시장 점유율도 1등인 업체입니다. 역시 경기 침체 우려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이 부분의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현재 PBR이 한 2만 원 정도, 청산 가치 한 주당 한 2만 원 정도 된다는 감안하면 역시 안 좋은 업황을 미리 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방금 언급을 해드렸던 대형주급에서 LG화학과 하나케미칼, 중형주급에서 카프로나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각을 한 7, 8년 정도의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다는 부분과 앞으로 향후 2, 3년 정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감안해본다면 일단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중기 관심이 필요한 종목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죠.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대표 주식들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하우 투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